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대각 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. 대각 커트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. 첫 번째, 몸동작을 놓는 방향. 내가 몸동작을 직선 위치에서 그대로 틀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내가 틀었을 때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내가 몸동작을 대각으로 틀었죠. 치는 위치가 약간 앞쪽보다는 뒤쪽에 놓고 쳐야지 내가 더 대각으로 꺾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몸동작은 틀었는데 타이밍 자체가 앞에서 치게 되면 이 라켓 면각 자체가 직선을 바라보게 돼요. 그래서 틀어서 약간 뒤쪽에다 놓는 거예요. 뒤쪽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. 공을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. 한번 해볼게요. 자, 올리고, 대각. 이런 식으로. 몸 동작을 틀어서. 다시. 자, 발이랑 상체가 틀어서 넘어갈 수 있게끔. 여기서 툭. 지금처럼. 몸 동작은 틀었는데 타이밍 자체가 앞에서 맞게 되면 타이밍 앞에서 맞게 되면 잘 꺾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타이밍 자체가 앞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각으로 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공을 끝까지 본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. 지금처럼. 자, 여기서 이제 스윙은 그대로 틀었죠. 그러면 라켓 면 자체가 그대로 나갈 수 있게끔 직선 커트와 같아요. 여기서 내려가거나 같이 깎게 되면 네트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상태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라켓 면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그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거예요. 지금처럼. 포핸드도 마찬가지. 자, 오른발 놓은 상태에서 몸 동작을 틀어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툭 밀어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타이밍 자체는 앞쪽보다는 약간 뒤쪽에서 각을 열어준 상태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 커트를 댈때 내가 밑으로 왔어요. 밑으로 오게 되면 그대로 밑으로 약간 옆쪽으로 오게 되면 그대로 열어서 톡 잡아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내려가지 않게끔 주의하세요. 몸 동작을 틀어서 본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대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각 커트를 잘하기 위해서,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는 대각으로 커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몸 동작을 자유자재로 밀어주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. 많은 동호인 분들께서는 몸 동작을 옆으로 틀어서 놓지 않고 정면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비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각으로 공을 잘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. 지금처럼 몸 동작 자체를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러려면 발, 상체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연습들을 하시고 난 후에 게임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